앨범의 중요 메시지가 정면도를 파라고 하셨는데 그 이번 앨범을 좀 준비하면서 날 믿고 정면 돌파해야 할 순간이 있었으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앨범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렬하고 이때까지 했던 퍼포먼스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멋있는 퍼포먼스여서 그 퍼포먼스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제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더 잘 사이커스만의 퍼포먼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의 원래 한계를 많이 뛰어넘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저 스스로를 정면 돌파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 사이커스 멤버들이 참 신기하게도 연기에 또 뭔가 도전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무대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깊게 몰입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모든 멤버들이 이번에 정면 돌파를 딱 시도를 했고 결과적으로 정말 잘 해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있는 상태여서 빨리 모든 분들께 이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그 구간별 안무라든지 퍼포먼스의 스토리텔링 담아서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또 다른 퍼포먼스 감상 포인트 있으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이제 1절 프리코러스에 이제 어두운 그림자라는 이제 가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헌터가 저의 목을 이렇게 보면서 딱 멋있게 어두운 이 그림자 하면서 이제 딱 뭔가 그림자가 쫓아오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가 있는데 딱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네? 마지막 후렴구 댄스 브레이크 시작 전에 이제 헌터가 양팔을 쭉 뻗으면서 팔이 굉장히 길게 늘어난 듯한 이제 퍼포먼스를 저희가 연출을 해봤는데 저희도 사실 그 안무 시연을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신기했고 또 뭔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도 좀 큰 감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신기하다. 빌보드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우선 그 아까 5세대 아이돌 5세대 보이그룹 최초로 빌보드 두 번 들었던 것에 대한 좀 소감과 부담감은 없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아까 월드투어 얘기도 나왔으니까 좀 이런 미국에서 좀 사랑받는 그 비결이나 어떤 포인트에서 좀 팬들이 좋아하는지 뭐 생각한 점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데뷔하고 되게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드리게도 빌보드 차트에 두 번 들게 되었는데요. 그래서 처음에 되게 부담감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 멤버들끼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감이 생겼지만 빨리 그냥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연습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서 덕분에 실력도 더 빨리 저희가 늘 수 있었던 것 같고 항상 열심히 하는 그런 사이커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때 굉장히 엄청 행복했고 그리고 뭔가 저희가 이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확실히 되는 것 같아서 그 이후에도 뭔가 앨범을 냈을 때 곡 들어가야 되는 부담감이 조금씩 있긴 했었는데 그거를 힘입어서 뭔가 좀 더 나은 앨범과 더 멋있는 앨범으로 나오려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월드투어를 가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요. 그래서 처음에 되게 떨리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는데 무대를 하면서 저희 멤버들끼리 되게 무대 매너도 많이 늘었고 또 되게 많은 로디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월드투어를 되게 좋은 기억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더 많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월드투어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구나에 큰 감사함을 느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 나가면은 다른 언어고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잘 즐겨주시고 그런 문화들을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고 가수로서 무대 위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정말 많이 느꼈던 순간들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소중한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우선 저희가 해외 투어를 다녀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정말 다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떼창을 해주셨던 기억이 정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요. 그걸 보면서 저희 사이커스의 뭔가 음악이 굉장히 많은 분들께 매력적으로 다가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퍼포먼스적으로 강렬한 부분이 튀어나올 때 환호성이 정말 커졌던 기억이 또 있어서 저희 사이커스 10명이서 딱 뭔가 합을 맞춰서 보여드리는 강렬한 퍼포먼스가 또 사이커스한테서 뭔가 좋게 봐주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월드투어 말고도 좀
해외 음악 페스티벌이라든가 올라보고 싶은 무대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, 우선 저희가 저번 3집 앨범 활동하고 있을 때 저희 AT 선배님께서 코첼라 무대를 서셨던 그 순간을 저희가 직접 라이브로 생중계로 봤거든요. 네, 정말 그 무대를 보면서 저희도 정말 큰 영감과 자극을 받았고, 선배님처럼 나중에 멋진 아티스트로 성장해서 코첼라처럼 큰 페스티벌, 큰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. 또 저희가 해외 투어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무대를 기다려 주시는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저희 로디 분들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멋있는 무대와 또 로디 분들이 기다려 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이커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사이커스입니다. 둘, 셋! 감사합니다!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먼저 사이커스 퇴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